큐브 뉴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관하고 있던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냉장고 전기 공급 문제로 보관 온도를 지키지 못해 백신 100회분이 폐기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도에서 8도의 냉장 상태로 보관돼야 하지만 지난 1일 확인 당시 보관 온도는 24도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백신을 전량 회수하는 한편 해당 요양병원은 백신 접종 위탁기관에서 해제하고 추가 공급을 받아 동구 보건소에서 방문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일 국제 산악영화제인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개막일이 다음 달 2일로 확정됐습니다. 영화제 측은 안전하지만 재밌는 영화제의 목표를 두고 방역 수칙과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축제 분위기를 충분히 연출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6회 영화제는 4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 동안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와 언양과 범사업 등지에서 열립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울산시 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는 신고 의무자로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만 돼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고자 학생 상담과 관찰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1년간 학성제2공원으로 통영됐던 곳이 장무공원으로 새롭게 이름 붙여집니다. 해당 부지는 울산 광역을 통합한 고려 박유능 장군이 털을 잡았던 곳으로 장무는 그의 시호로 알려졌습니다. 중구청은 지역 역사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도산성 전투 박물관도 건립할 계획입니다.